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호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런 순간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좋아했던 뮤지션 분들이나 그 외에 또 여러 인사분들을 제가 또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시고 가셨는데, 제가 평소에 팬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죠? 이분은 제가 유튜브 창설을 하고 그분 모실 수 있냐고 얘기했던 분들 중에 거의 제일 많이 언급됐던 분입니다. 근데 성격상 사회성이 없어가 혹시 나와주실래요? 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고맙게도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바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야, 드디어 오시네요. 정통 발라드 계승을 이어가고 있는 박재정 씨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 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너의 말로 사랑인 줄 몰라서 그래.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저희가 두 번 봤나요? 맞아요. 네, 두 번 정도 뵌 것 같은데 그 전에도 SNS를 통해서 팬심을 계속 이제 데뷔 초 때부터. 맞아요. 제가 데뷔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네. 거의 데뷔 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네. 요즘은 이제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때 당시만 했을 때는 저라는 가수는 주우재 씨만 좋아했어요, 저를. 아? 네. 거의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야, 나작박이 진짜였네. 나만의 작은 박재정이. 그게 실제로 실화였구나. 아, 거의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주변에서 네. 너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셀럽이 있냐라고 데뷔 때부터 물어봤었을 네네네. 때 저는 항상 모델 주우재님께서 저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항상 자랑을 하고 진짜요? 다녔었거든요. 아, 뿌듯하다. 네, 진짜 그랬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슈스케 네. 때 슈스케. 사랑한 만큼을 아, 네. 이제 부르면서 우승을 또 거머쥐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발라드 계보를 이어오는 분들 중에 정통 발라드를 계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 발라드라 그러죠. 차트 발라드. 네네네. 물론 뭐 좋은 곡들이 많지만 제가 느껴온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정통 발라드의 계보를 우리 재정 씨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또 좋아하는 뮤지션이었는데 제가 미스틱에 있으면서 윤종인 선생님과 이제 공일오비 선배님들 네. 밑에서 이제 음악을 네네. 배우면서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노력했던 것들 네. 때문에 네. 정통 발라더다 이렇게 그렇죠. 봐주시는 것 같고 네. 저도 그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 자작곡으로만 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우재 형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의 역사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네. 제 네. 공연을 많이 와주시고 또 보러 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우재 형님과 같거든요. 네네네. 저의 어떤 히스토리와 역사들을 그렇죠. 좋아하셔서 오신 그렇죠,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노래가 나오기 전에 우재 형 앞에서 노래를 들려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고 부럽죠? 부럽죠? 네. 우리 또 저기 뭐야 네. 콘서트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되게 미드 센츄리 같은 곳에 왔어요. 아, 네. 오늘 스튜디오가 네. 최근에 이 우리가 준비했던 초대석 스튜디오 중에 제일 좀 힘을 많이 준. 네. 자, 그래서 지금 재정 씨에 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재미가 있을까요, 이 콘텐츠가? 아, 이거 재미없어도 돼요. 저는 메가 리스너로서 음악 얘기하러 온 거지. 네. 오늘 만약에 이 콘텐츠 보면서 조금이라도 웃었다? 그럼 진짜 그러면 지금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웃지 마세요, 오늘. 재정 씨가 네. 많은 분들이 평하기로는 김동률 선배님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 거기에 성시경 선배 성시경 맞아 성시경 님 목소리도 있고 약간 종신형 님의 그 감성이 있는 네. 거고 그 되게 다양한 그 네. 좋은 것들만 이렇게 뭉쳐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재정 씨한테 네. 이 좀 궁금해하는 뭐 네. 많은 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죠. 목소리가 중저음에 굉장히 낮은 톤인데 3옥타브까지 넘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노래를 듣고 부르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재정? 목소리 두껍고 낮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불렀다가 뒤지게 망신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축구 근육으로 이걸 눌러가지고 내뱉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뭐 트레이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타고 났다든지 그렇잖아요.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요. 트레이닝은 맞는 것 같은데 트레이닝? 축구는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왜요? 축구 보는 걸 좋아하지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유니폼 그렇게 사 먹는데도? 아, 그거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인간 박재정의 취미고 컬렉터구나. 네. 처음 인상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슈퍼스타 K 때인데 네. 그때랑 지금 목소리가 아예 달라요. 근데 그때 어떤
변화는 사실 저는 그 당시 일이 많지 않았어서 제가 네.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학원을 좀 갔어요. 네. 보컬 학원. 네. 저는 보컬 학원을 굉장히 오래 다녔고 거의 한 1, 2년 전까지도 계속 보컬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아 진짜? 제가 19살 때부터 데뷔해서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었어서 어쩐지 앨범 나올 때마다 음역대가 올라가더라. 아, 그렇죠. 그게 결국 진행형이었구나. 아, 왜냐면 슈스케 때랑 창법이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슈스케 때는 제 기억에 그 첫 번째 1차 오디션 때 불렀던 외국 곡이었어요. 존 메이어 노래. 아, 맞아요. 가사가 굉장히 좋은 곡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목소리가 이제 알맹이가 있으면은 감싸고 있는 게 되게 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나요? 제 해석. 아,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심미 커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알이 꽉 찬 목소리로 이제 밀어서 부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압으로 네. 눌러서 압으로 부르죠. 축구 폐활량. 네.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가장 컸던 거는 그 시력이라는 노래 제 아시죠? 네. 그 노래 한창 레코딩 할 때 윤종인 선생님도 시간을 많이 내어주셨어요. 보통 그 가수분들이 계속 겪는 막 다시 그 다시. 과정을 다시 해도 아니죠. 다시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딸깍딸깍 하면 노래를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 노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실력이 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 왜냐면 이게 시력을 불렀을 때까지만 해도 네. 마지막에 맞아요. 모든 애타 초점 흔들리는 내 타샤 여기까지 네. 내일 눈 떠보면 여긴 가성으로 가고 근데 그 면도 진성으로 되죠?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표현 그러니까, 때문에 가성으로 하는 거 근데 저는 시력을 처음에 들으면서 뭐 워낙 좋아하는 뮤지션 제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내일 눈 떠보면 할 때 가성으로 하길래 박재정의 한계가 여기 있고 나는 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그 맞아요 맞아요. 아, 음역대의 한계 네. 시력으로 그렇게 제가 아 여기까지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부를 때는 그게 사실 남자분들한테는 왜 다들 18번이라고 하냐면 낮아 낮아서. 네, 그건 낮아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잡고 부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중박은 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불후의 명곡에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딱 고르길래 그래서 박재정도 안전빵을 노리는 건가? 근데 갑자기 전조르가 막 되더니 네. 아모레미오 할 때는 네. 아모레미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거기 매점에 올리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서 엄청나게 뒤가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역대가. 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 제가 그걸 계산을 안 해봤어요. 계산 안 해봤는데 제가 봐도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네. 같이 이제 저의 그 음반사 네.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되려 저음대가 더 불안하고 고음이 더 난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지어짜는 거 어떻게든 네. 지어짤 수 있는데 네. 섬세해지는 거는 제가 예전에 김현우 형님이셨나 아무튼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벌스 부분을 들어보면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뒤에 고음을 잘해야 노래를 잘하고 앞에는 그냥 이게 다 자기가 잘할 줄 알아요. 심지어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낮으니까 네. 근데 거기를 잘 부르는 사람이 진짜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앨범 작업할 때는 앞소절 만드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아, 대려 섬세하니까. 뒤에는 그냥 쫙 불러버리면 되는데 앞에는 좀 더 나지막하게 불러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쯤에서 노래를 한 곡 라이브로 네. 와 우리 지금 우리 채널 최초예요. 아 네. 라이브 무대를 존박 씨가 나왔을 때 그 캐롤을 부르긴 했는데 네. 어떤 이런 본격적인 이런 장비로 이렇게 부르는 거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잘 할 거고 네. 그러면은 그날에 너 들어볼까요? 네, 이 좋습니다. 곡을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라디오에서 한 라이브, 무대에서 한 라이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했던 라이브 중에 이 곡이 유독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린 거고 좋습니다. 그날에 너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주 아프던 네가 생각나 그럴 때 넌 내 손을 잡고 주저앉았어 맑은 눈망울 그 속에 오직 나만
가득했었던 그날의 너를 또 그렸어.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건 나뿐이라고. 너를 힘들게 한 상처 모두 감싸준다고. 약속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 돼버린 지금 습관처럼 아직도 혹시나 울고 있을 네가 걱정돼. 내가 없으면 유난히 잠을 못 자던 아이 같았던 귀여운 너는 무섭다고 냈었어. 요즘은 어때? 여전히 잠 못 들고 그래. 나는 사실 잠들지 못해. 네가 나를 떠난 후로. 내 집안엔 그날부터 아직 너로 가득해. 너와 함께 했던 흔적들에 나는 여전해. 대답하지 않을까 집에 들어오면 불러봐. 습관처럼 아직도 혹시나 웃으면서 네가 반길까. 내가 없으면 유난히 잠을 못 자던 아이 같았던 귀여운 너는 무섭다고 냈었어. 요즘은 어때? 여전히 잠 못 들고 그래. 나는 사실 잠들지 못해. 네가 날 떠난 후로 잠결에 항상 너는 하나 달라 했어. 아직도 떠올라 눈 감지 못하고 냈어. 네가 없어도 멀쩡히 살 수 있냐고. 아이 같았던 귀여운 너는 물어보고 냈었어. 지금의 날 봐. 이제 난 잠 못 들고 그래. 나는 전혀 잘 살지 못해. 네가 나를 떠난 후로. 내가 너를 보낸 후로.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제 모니터를 귀로 못하고 에어팟을 꽂고 노래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야. 어렸을 때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이 음원을 내면은 이제 반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엠알 있잖아요. 그거를 네. 제가 아이리버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죠. 그 반주에 제가 막 흥얼거리는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네. 예전 감성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네. 좋아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그러니까 네. 뭐 운동 축구 좋아하시는 거 알겠지만 모래 주머니를 네. 이만큼 차고 뛰다가 네. 빼는 순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모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래가 주제 모래 주머니? 네, 괜찮은데 노래 주머니 한번 하세요. 노래 주머니 노래 주머니로 하나 콘텐츠 하셔서 그래서 더 안 좋게 만들어 이 네. 환경을 네. 최악으로 열악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연습을 하고 딴 데서 날아다니게. 뭐 나쁘지 않네요. 트레이닝. 네. 이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가수들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예전부터 이런 말이 많았지만 너무 없어요. 그죠? 네. 요즘에 뭐 박재범 씨가 하는 드라이브. 이무진 씨가 하는 리무진 서비스라든지 주말에 하는 음악 방송들. 네.
그거 제외하고는 너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체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고 저도 음악 방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송 3사나 뭐 네네. M카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 귀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그 가수분들과의 공동 출연이다 보니까. 네네. 그 길이를 줄여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네. 온전하게 내가 준비한 음악을 그 곳에서는 노래 부르기가 쉽지는 않고 사실 가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사랑하는 게 자기 음악인데 네. 자기 음악을 알리고 싶은데 계속 자기를 더 알리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아무래도 경연을 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폭발을 좋아하는지 그게 네. 올라가야 돼요. 네, 피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걸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클라이막스 중간 잠깐 멈추고 고요해져야 되고 그냥 다시 터트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전조 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온전히 자기 신보를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있지만 또 사실 그 몇 개 없어서 모자라지 모자라지. 거기에 출연하기까지 경쟁이 너무 심화돼 있죠. 에이, 우리가 그 하려고요. 주제 모래주머니. 요즘에는 뭐 하세요? 음악에 대한 노출 빈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축구도 좋아하고 남산다에서 좀 특이하다라는 이런 그렇죠. 재미있게 이제. 네.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줬죠, 드렸지만 이제 저는 그 오랜 기간 작업했던 음악이 있어서 네. 그 음악을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주로 녹음을 많이 해요. 보컬 녹음뿐만이 아니라 네. 악기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내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거나 밥 먹거나 그리고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휴대폰 30분 떨어져 있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난 절대 못해. 그러니까 집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고 네. 밖에 나갔다 오는 거야 30분. 난 지금도 불안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데도 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못 보고 있잖아. 지금도 불안해. 손 떨려. 사실 저희가 잠을 자는 것도 4시간 네. 혹은 8시간을 자는데 그렇죠. 그때 휴대폰 알람 우리 신경 쓰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휴대폰 30분 안 본다고 두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고 30분 그래서 놔두고 나갔다 왔는데 왔더니 전화가 와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작곡가 분이 네. 네. 우리나라가 아니, 다시 전화했더니 이미 다른 분한테 그럴 일 없어요. 30분 차이를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그치. 노래를 한 곡 더 한번 해보죠. 네. 아까 뭐 부르기로 했죠? 좋았는데 부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는데는 저는 도입부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도. 네 좋습니다. 좋았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담아내지 못한 우리 둘의 이야기 가끔 당장 날 보고 싶다고 말하던 너는 언제나 눈부신 설렘이었어 좋았는데 둘이서 함께면 언젠가는 우리 둘을 꼭 닮은 아이와 같이 할 거라고 내게 말하던 넌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해화동에 와봤어 우리가 걸었던 서로 사랑했던 거리 나를 보며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보채던 네 표정이 또 떠올라 혼자 대답했어 좋았는데 나의 계기 되면 자연스레 우리 둘은 꼭 닮은 말투와 행동이었는데 항상 나도 몰래 너를 찾고 있잖아 오늘 해화동에 와봤어 우리가 걸었던
서로 사랑했던 거리 나를 보며 너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보채던 네 표정이 또 떠올라 혼자 대답했어 아직까지 네가 있어 나도 모르게 너를 부르다 멈췄어 이제 대답해줄 사람이 없잖아 아 오늘 사랑한다고 했어 네가 좋아했던 그 말 더 해줄 걸 하고 나는 말야 조금 더 익숙해지지가 않나 봐 전혀 잘 지내지 못해 여전히 나는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오, 여기까지 다 기운이 내려갔어요. 순간 마지막에.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좋았는데라는 곡을 제가 유독 좋아했나 봐요. 가사가 하나도 안 틀리고 입에서 다 나오네요. 아, 저희 그 네. 회사의 대표님께서 쓰셨는데. 그러면 그 해화동 얘기도 대표님 그래서 저희 회사 대표님 성균관대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서 해화동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노래 가사에 해화동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네. 아무래도 응답하라 때 그 해화동 노래도 있었고 네네네 아니 근데 추억이 다들 해화동에만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오늘 역삼동에 와봤어 아 이래도 춤을 아 역삼동에서도 사랑을 많이 했을 거고 너무 비싸죠 물가가 해화동을 주로 많이 가사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약간 로맨틱한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낭만이 그런 것 같아요 마로니의 또 버스킹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또 밤에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날씨 너무 좋은 네. 이때 이제 그런 거리에서 수많은 또 사람들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좋았는 데가 아무래도 제가 거의 은퇴 암시 같은 걸 약간 옛날에 인스타에 한 적이 있어요 맞아 맞아 네, 네. 제가 이제 회사랑 계약이 끝났고 네.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아, 계속 해온 게 이제 노래랑 음악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해봐야겠다 혼자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했었던 사이에 이제 갑자기 놀면 뭐하니 들어와가지고 좀 너무 또... 다행이었어 발라드를 좀 이어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박재정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정말 몇 없는 이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 안 되는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놀면 뭐하니에서 잘 이렇게 또 되면서 이게 유재석 선생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잠도 해결되고 재석이 형이 네, 재석이 경제도 형이 해결이 되고 여러 네, 저도 큰 도움을 받았지만 네. 네. 그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제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데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니까 MSG 워너비가 사실 네. 블라인드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편견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로만 네. 판단할 수 있는. 저는 뭐 네. 방송부터 듣자마자 알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유재석 선생님이 진짜 누군지 몰라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걸 너가 진짜 노래를 잘한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자존감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뭐 아까 뭐 장난으로 뭐 나작박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지금은 더 많아졌고 적극적으로 좀 저 속된 말로 좀 설쳤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대고 개인적인 뭐 오늘 계속 개인적인데 개인적인 너무 좀 감사해요, 근데. 욕심을 좀 내보자면 살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나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말고는 재정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기회가 나는 재정 씨랑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재정 씨는 재정 씨 본인만의 얘기를 막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서로 둘 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해 좀 해줘요 이게 네. 좋았던 게 사전에 저희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은 네. 이런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네.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근데 왜 나는 평생
환관창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환관창. 그러니까 얇게 뻗어나가는 이 풀피리 창법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 근데 그... 충분히 지금 중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 원래 쓰면 되는 건데. 원래는 얘기하고 날 땐 중음이고 네. 노래만 시작하면 미성이 돼요. 그거를 하나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은 네. 거의 멜로디라고 부른다고 느낌으로 가사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안경을 썼어 눈이 조금 나빠졌나 봐 안경을 썼어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안경을 썼어 아 꼬리야 신문선인데 근데 그 네. 신문선님께서 쓰는 그 창법 자체도 사실 목에 좋은 창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음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꼬리야 이게 제 제정신 성대모사 가끔 하거든요. 모든 이타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걸 하거든요. 네. 해도 가려면 까 이렇게 나와요. 그 힘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압을 쓴다는 게 가려면 이렇게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다 되는 줄 안다? 아니 근데 꼭 봐봐. 아니 근데 진짜 지혜를 사이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돌리고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하면 다 된다고. 되는 사람이니까 되지. 같이 연습해요. 가려면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곡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녹음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직 악기 녹음 이번 주까지 이제 좀 더 아 계속 녹음 진행 중이고 4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곡은 재정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한 거고요. 네. 열 곡이 들어가고 아 정규 앨범이에요? 정규 앨범. 야 너무 반가운데요. 네. 네. 첫 1집이에요 저. 네네네네. 그래서 정규 앨범을 꼭 자작곡으로 내고 싶었고 네네. 이제 1집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홀로 네. 혼자라는 주제로 열 곡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는 이제 1번 트랙이면서 타이틀곡인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노래를 헤어지자 말해요. 제목부터 좋다. 네. 왜 내가 혼자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달라요. 글만 봐도 이 가사가 이해가 되게가 중점이었어요. 저도 싱어송라이터의 길은 처음 걷는 네네네. 시작이기 때문에 네. 다음 10년을 위해서 도약하려고 하는 그 기반된 음악입니다. 앨범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마 이 앨범이 명반이 되지 않을까. 김현우의 연인 같은 네. 이 집 뭐 네. 이런 앨범들은 지금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나오는 앨범만큼 되게 퀄리티가 좋고 네. 음악들도 다 좋은 뭐 그런 곡들이 이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재정 씨 앨범도 이번에 정규로 낸다고 하니까 네. 꼭 그런 앨범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진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죠. 네. 저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네. 제 기준점에서는 저의 역사성을 다 알고 있는 형이 굉장히 중요했기 네. 때문에 아무튼 오늘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 데뷔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이 앨범도 1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작업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네네. 헤어지자 말해요를 여기서 노래할 수 있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재정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 어딜 나가도 연예인 중에 저만큼 재정 씨 아는 사람은 종신이 형 말고는 없을 거예요. 네. 종신 쌤도 저 잘 몰라요. 그만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노래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정통 발라더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으면 좋겠고 나오시는 앨범이 꼭 잘 돼서 네. 저도 열심히 또 듣고 네. 하겠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최초예요. 와 그러면 매체에서 우리 채널이 지금 최초 내오면? 그렇죠. 야 여러분 최초 공개라고 합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불러드리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어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걸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띤 네 얼굴 보면 말할 수 없으며 한 감정들이 힘들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한 번은 널 볼 수 있을까 이기적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던 어린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 그댈 정말 사랑했다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대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이거. 네. 와 이 키보다 두 키를 올려서 됩니다 음원을. 왜요? 그 감정이 더 벅차오르더라고요. 우와. 내가 역대 들어본 아 여기까지 하면 좀 비약이긴 한데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후에 최고인 것 같은데. 야. 감사합니다. 진짜 극찬이에요. 어 진짜 아 왜 우리 또 발라드 하시니까 아닐 네. 거 아닌데 여전히 아름다운지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이 꼭지점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노래 말고 다른 아홉 트랙은 굉장히 정갈한 비빔밥이거든요. 갑자기 얘만 미연 세 스푼이에요.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고. 와, 와, 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네. 그 올림픽 공원 같은 데서 부르면 거기 다 그냥 다 소름 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대중적인 곡이라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아마 이거 말고 아마 유튜브에서 노래를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부른 게 다야 와 진짜 대박이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와, 진짜 말을 못 잇겠어 감사합니다